안녕하세요. 오늘은 서귀포 대포동 쪽에 선괴내에 왔습니다. 자, 도착하면은 건너편에 차 세운 다음에 건너오시면은 계단 있어요. 계단으로 쫙 가잖아. 예. 여러분들 계단으로 내려와서 자 보시면은 이 계곡 물 소리 너무 좋잖아. 와, 계곡 물 소리는 듣기만 해도 시원하잖아. 와, 너무 시원하지 않나? 여러분들 계곡 물 소리 너무 좋잖아요. 너무 좋죠. 나중에 좀 쉬었다 가셔도 돼요. 이렇게 앉아서 쉬었다 가도 되고. 해가 여기서 쭉 여기 꺾으면은 바로 바다가 보여요. 예. 바다로 싹 가는 거예요. 근데 물은 진짜 인증할게요. 물은 진짜 맑아. 진짜 맑아. 그죠? 맑죠? 완전, 아까 보니까 여기 저 물고기 살더라고요. 물고기. 예, 밀물고기인지 이렇게 물고기 살더라고요. 예. 너무 좋더라고요. 뭐지? 아까 후추 떨어졌나? 오늘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더라. 제주는 비 안 왔어요? 그럼 제주 뭐에 갔어요? 뭐 보러 갔어요? 오늘 건반하래. 비 오는데? 응, 비 오는 날 건반해도 거기서 간 점심 먹고. 비 오는데 밖에서 걸었다고요? 응, 건반 안 돼. 뭔 말? 영화 보내가 영화 보고 그럼 걸은 말했다는 말은 나 처음 알았어. 비 오는데 뭐 걸었다는지 가냐. 걸은 말 같아. 형 못하죠. 비 오는데 누가 더 걸은 말 시켜. 영화 보러 갔다 오신가? 응, 영화 보고 드셔 안 보고. 거기서 뭐 드셨어요? 그거 막 먹진 않아서 영화만 파네. 밥 먹니까 점심 주간부에서 먹고 가신 거? 응, 계란이랑 무수고랑 막 먹었잖아. 같이 고기 내놓고 막 내놔서 주간부에서 밥 드시고. 응. 비 많이 와서 어떡하냐? 내 옷을 또 내 차는 하천이 또 내야 내 가에 막 비가 엄청 많이 오겠다. 물이 넘치겠다. 오늘도 하루 종일 비 오던. 세게 왔다. 적게 왔다, 세게 왔다, 적게 왔다.
맞아, 수박 사왔어요. 9,900원 하니까. 아이고. 9,900원? 저 미스가 냉장고에 저 한 번 좀 미스가 된 내놨지. 저 뭐냐 안 들어가구나. 수박이 안 들어가구나. 수박 들어가야 저희 통에 저 거기 안 들어가서 저 통에 안 들어가서 그냥 수박만 따로 놨어요. 그냥 수박 꺼냈구나. 수박 냉장고 있어요. 내일 드시던가 아침에. 네. 내일 주말이고. 내일 토요일.